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가리비가 들어간 낙곱새. 그리고 중국 당면이랑 좀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캡사이신 2스푼 정도만 넣었습니다. 이거는 친근해 지킵니다. 여기는 쌀밥. 이거는 물입니다. 시원하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랜만에. 맛있다. 가리비 통통하니 맛있겠죠? 가리비 하나랑 비벼서. 부산 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이렇게. 갓 지은 밥이랑. 여기다가 맛있다. 새우낙지 곱창. 제가 이거를 2팩 사다가 1팩을 미리 먹어봤어요. 근데 약간 저한테 칼칼함이나 매운맛이 좀 필요하더라고요. 약간 느끼했어요. 그래갖고 캡사이신 딱 2스푼 넣었더니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아. 배고플 때는 맨밥에다 김만 싸먹어도 맛있죠? 맛있다. 같이 넣고 볶았더니 양념이 중국 당면이 양념을 확 흡수했어요.
새우. 업참은 좀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고소해. 이렇게 한 그릇 비벼서 먹으면 이열치열이라 그래야 되나? 땀이 확 나죠. 맛있다. 가리비. 싹 비벼서 아 이거 좋다. 비벼 비벼. 곱창이랑 낙지랑 새우랑 다 있어요. 최고인데. 낙곱창은 진짜 낙지 새우도 맛있지만 곱창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곱창 부분을 먹으면 되게 고소해요.
아이고, 덥다. 대망의 가래비.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껴둔가. 오, 좋다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조박낙지 낙곱새. 부산에서 먹었던 거랑 확실히 현지에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약간 어우러진 맛. 근데 충분히 이것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이랑 여기 얇은 당면이랑 다 같이 왔어요. 낙지랑 새우랑 곱창이랑 이렇게 파 듬뿍 그 야채에서 안에 양념까지 싹싹 돼 있어갖고, 그리고 거기다가 육수. 이렇게 해갖고 육수 붓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였거든요. 저는 캡사이신이랑 중국 당면을 좀 추가한 거고, 저한테는 캡사이신을 좀 넣으니까, 느끼한 맛이 좀 내려가고, 좀 매운맛이 올라와서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, 친구네 김치, 친구야 김치 맛있다. 어머니 감사합니다. 너무 잘 익었어요. 그리고 김은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.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럼 안녕! 오즈 사랑해요.